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사회복지기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온 이화여대 사회복지관이 어느덧 환갑을 맞았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과 걸음을 함께해온 감사의 시간을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초 대학이 설립한 사회복지관으로 지난 60년간 한국의 소외된 이들을 돌봐온 이화 사회복지의 핵심은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이화의 교육 이념은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여성의 인간화를 위하여 교육하고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통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이화의 교육 이념을 받들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개관 60도를 맞아 열린 기념식에는 이화여대 장명수 이사장과 최경희 총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956년 캐나다 연합선교부 등의 지원을 받아 선교사였던 당시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학장 엘다 다니엘 교수 등을 주축으로 설립된 이화여대 사회복지관. 복지라는 개념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던 시절, 신촌 일대의 전쟁 피난민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사업을 시작으로 종일제 보육사업과 방과 후 교실, 가족치료사업 등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며 한국의 사회복지사업을 주도해왔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복지사업의 주체로 선정됐으며 현재 2대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의 사회복지시설과 영유아 보육과 장애인 직업 재활 등을 돕는 8개의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해외로도 확장해 2011년 대학 최초로 캄보디아에 캄보디아 이화 사회복지센터를 설립해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과 지역개발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왕립 프놈펜 대학교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대학 사회복지기관 운영 모델 개발에도 참여하는 등 캄보디아 전역을 넘어 많은 개도국에도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화 사회복지는 이제 가족의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상담을 좀 집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회복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국 사회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평가받는 이화의 사회복지.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 소외계층을 찾아 더욱 섬기고 해외를 위한 선교적 복지를 확장시켜 지금보다 더 나은 60년의 역사를 써가기를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